예? 뭐 어디요 어디요? 조금이 하나도 안 되죠. 인스만 개인 레슨 해주세요. 시사 열 번이에요. 쉬신 그래서 우리 쉬자. 그대로 하듯이 해볼게요, 계속. 선생님, 근데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벤트로 이 축가도 있고, 네. 저희가 이벤트 준비한 것 중에 편지 낭독이 있어요, 부모님. 굉장히 장래가 좀 이렇게 감동적이고 눈물을 좀 흘리고 이런 분일 거거든요. 근데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식장이 예, 눈물바다가 되니까 예, 반전을 좀 확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어서요, 선생님. 두 분이서 음치만 잘해도 반전. 그렇죠. 노래 뭐 이런 창고들이나 이런 전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돼요. 편지 읽겠죠. 그러면 피아노 가고 편지는 오, 벌써 느끼나 그래요. 저 멜로디. 아, 난 피아노 소리가 너무 슬퍼. 했죠. 반전이 뭐냐면 위에 주가를. 아, 뒤에 주가요. 아, 오케이. 네가 엄마를 생각하는 것만큼 엄마도 너를. 아니, 네가 예미를 생각하는 걸 급하게 잃으려면. 엄마 이가 뭐야. 그게 예미의 마음이란다. 내가 예미요? 요즘 스타일 아니야. 아니,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옛날 스타일. 아, 망그레죠. 네가 관심 있어요. 임자. 아니 무슨 하지 않아? 나도 잘 모르지만. 너무 좋아. 네 마음대로. 네가 엄마야. 어 근데 나 엄마도 너무 슬퍼. 다음 말해 줘. 넌 나의 딸로 태어나려고. 이거 내 팬, 내 팬을 한번 봐야 돼. 눈물 흘리는 자가 있으면 너 팬이야. 아가. 실례지 마. 아, 일단 우리 이거 아가. 어머니가 사진 있습니다. 그래. 엄마. 월요일, 화요일 녹화 가가. 돌아오는 길에 다크서클 내려온 네 얼굴을 보면 엄마가 밥맛이 떨어진단다. 엄마가 밥맛이냐? 아, 경상도 어머니니까 대한민국. 아가, 고생이 많다. 엄마는 늘 네 편이고. 우리 가은이 늘 꼴찌 해도 엄마는 늘 네 팬이다. 우리 가은이 못난 팀에 못 나가는 팀에서 그 중에서도 꼴등해도 엄마는 네 편이고 네 쌍꺼풀 수술이 세 번이 되든 네 번이 되든 우리 딸 눈이 최고로 예쁘다. 아 슬퍼 어떡해. 사랑한다. 엄마 마음속에 1등은 바로 니다. 우리 딸 눈이 최고로